남자복식의 강민혁 서승재조가 말레이시아의 옹유신 테우에이조에게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서로가 치열한 접전을 주고받았고 게임 포인트까지 먼저 도달하는데 성공했지만 연달아 실점하며 역전패를 했고 두 번째 게임부터는 후반부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민혁 선수의 전위 타이밍이 읽힌 듯 했고 네트에서 밀린 탓에 게임 운영이 쉽지 않았네요. 이렇게 호주 오픈 남자 복식은 입상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혼합 복식은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김원호 정나은조는 대만의 복식조를 만나 접전을 펼치긴 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강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페르디난샤 위자자조입니다. 93년생의 위자자, 2001년생의 페르디난샤. 패기 넘치는 남자 선수와 경험 많은 여자 선수 조합은 언제나 무섭죠. 올해 총 4차례의 인터내셔널 우승을 거머쥔 꽤나 저력있는 팀인데요. 이번 대회 8강에서 일본의 카네코 마스터모조를 격파하고 온 만큼 폼이 아주 좋은 듯합니다. 서승재 최우정조 또한 여유있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의 압도적 경기력은 이번 대회를 기대케 하는데요. 하지만 4강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펑양제 황둥핑조를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하는 서승재 최우정조. 4강에 대한민국 선수단 두 팀이 올라가 있는 가운데 서로가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죠. 여자복식의 정나은 김혜정조가 일본의 미야우라 사쿠라모토조를 여유있게 꺾었습니다. 정나은 김혜정조가 일본의 마지막 복식조를 탈락시키며 후쿠시마 히로타조와 마스모토 나가하루조가 패했고 마스야마 시다조가 기권하는 등 무려 6팀을 출전시킨 일본의 호주오픈 여자복식 정복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정나은 김혜정조의 4강전 상대는 태국의 에임사드 참회조입니다. 이 복식조 또한 올해 꾸준한 실력 향상으로 랭킹이 어느덧 14위까지 올라있는데요. 독일 힐로오픈에서 자국의 선배들을 꺾고 우승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나은 김혜정조와는 상대전적 3-1. 최근 펼쳐진 덴마크 오픈 1라운드에서 쓰라린 탈락의 아픔을 안겨준 기억이 있기에 정나은 김혜정조에게 있어 자존심 회복을 위한 리벤지 매치라고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여자단식의 안세영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대만의 파이유포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안세영. 역시나 기대를 쳐버리지 않았는데요. 4강전 상대는 역시나 태국의 초추왕으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탑10에 진입하긴 했지만 윗단계 선수들에게 번번이 가로막히며 메이저 대회 우승의 문턱에서 가로막힌 초추왕 선수. 안세영과의 전적은 5-0. 승리의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마다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기에 방심하면 안되겠죠. 이제는 4강전입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